as a weekend. Finally. Yes, finally. And 여러분,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주말인데. Mm-hmm. 오늘도 좀 뭔가 기대와 관련된 표현으로 시작해볼게요. In business. 비즈니스 안에요? 비즈니스 안에 있다고요? 아, 뭐 영업, 영업 중이라고요? 영업 중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네. In business라는 표현과 그리고 someone means business. 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Someone means business는 원어민을 말고 뉘앙스에서 나올 건데요. 이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뉘앙스다라는 것을 보장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요. 그리고 in business도 이렇게 미국 문화와 그리고 그 느낌으로 배우셔야 사용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절대로 뭔가 설명, 한국식으로 배우면 안 되는 표현들이 오늘 꽉 채워져 있습니다. Let's get started with 김교포 and 로라스틴. In business.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죠. 이 표현에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담겨 있어요. 터널에 뚫린 구멍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드디어 빛이 보이는구나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좋은 위치에 있거나 성공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음을 느낄 때 확신과 기대감을 나타내면 사용되는 것인데요. 다 이것은 그냥 한국말로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예문을 딱 들을 때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서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알겠죠? 자, 이 흔히 영업 중, in business 이런 거. 이 표현은 business에서도 네, 직접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하지만 다른 맥락에 사용될 때는 뭔가 이 상황이 이제 조금 더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고 아니면은 좀 뭔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치 있고 쿨하게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3-0으로 뒤쳐져 있던 팀이 연달아 두 골을 성공시켰을 때 They're in business now.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3-2니까 They're in business now. 아, 이제 조금 뭔가 게임 같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뭐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수가 나왔다는 것을 넘어서 경기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사태가 급변했다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 순간 팀에게 유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경기가 진짜로 이제는 시작됐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문으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수년간의 침묵 끝에 밴드가 드디어 새 싱글을 발표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 After years of silence, when the band finally released their new single, they were in business. So, 밴드가 새로운 싱글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in business가 여기서 사용된 겁니다. Like years of silence. 몇 년 동안 그냥 SNS도 안 해요. 근데 드디어 싱글을 냈을 때 이제는 조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So, 그 새로운 싱글 발표는 그 밴드의 음악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음악 산업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또 내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Yeah. So after years of silence, when the band finally released their new single, they were in business. Alright, 다음 예문 알아볼게요. 수개월의 연구 개발 끝에 그들의 시제품이 시연에서 완벽하게 작동했고 이제 그들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그 단련이라고 하죠. Like 띵띵띵 칼을 뜨거운 데에 계속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다 하고 또 띵띵띵 때리고 뜨거운 곳에 또 차가운 물에 하면 더 세지거든요 이게. Right. And finally, 그 칼이 이제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After month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ir prototype worked flawlessly in the demonstration. And they were now in business. 여기서는 그럼 칼이랑 비유하자면은 칼은 그 수많은 몇 개월 동안 아무 빛을 보지 않고 인정도 못 받으면서 단련을 했는데 시장에 나간 것처럼 이 어플도 많은 연구와 그리고 많은 미팅과 개발 끝에 their prototype worked flawlessly in the demonstration. 심지어 네, 시제품이 시연에서 완벽하게 작동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작에 나갈 준비가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게임 3-0으로 지고 있다가
3대 2가 됐으니까 아 이제 좀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느낌으로 이제는 they are now in business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분 이제 그들은 이제 성공적으로 뭔가 시작을 알리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맞습니다. Alright, let's go to today's situation. 소설가가 글쓰기 블록을 극복하고 새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상황이에요. Oh man, hey Laura's writing a book right now. Woo! And good luck, Laura. Thank you. Let's listen to the dialogue. I heard your new book is a hit. How does it feel? Incredible. After months of writer's block, I'm in business again. Best feeling ever, I bet. For sure. It's like my pen has superpowers now. 굉장히 힘이 되네요. 이 대화 내용이. Yeah. Wow, okay. I heard your new book is a hit. 너 새 책이 대박났다고 하던데. How does it feel? Oh, incredible. 믿기지가 않아. After months of writer's block, I'm in business again. 몇 달간의 글쓰기 블록을 끝내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So after months of something, mm-hmm. 이 패턴도 외우는 걸 중요해요. After months of, you know, contemplating, after months of worrying, mm-hmm. after months of work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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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 패턴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명사가 와야 되고 전치사니까. After months of 명사. Or, you know, ing도 명사잖아요. 동명사. Yeah. So, after months of writer's block. 근데 writer's block은 저희가 이 35쪽에 이렇게 이 대화문은 한국 분들이 좀 모를 수가 있다. 아니면 조금 추가적인 원어민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은 제가 여기다 다 4개씩 선택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writer's block, 그리고 ever, 그리고 superpowers까지 넣어서 이 문장에서는 또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는지 저희 책에 다 담겨놓습니다. 적습니다. 네. So, writer's block, 글쓰기 블록, 작가의 창작의 고민으로 인해 글을 쓰지 못하는 상태. 맞아요. 블록이 막는 거잖아요. 뮤지션들도 이 표현 많이 써요. I have writer's block, 가사가 안 쓰여진다. 악상에 떠오르지 않는다. 연설도 마찬가지고 그쵸? 영화 그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문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After months of writer's block, I'm in business again.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제 좀 뭔가 진짜 시작하는 느낌이야. 이제 시작한다. Yeah, I'm in business again. 또 다시. 그 예전에 책이 잘 쓰였다는 의미겠죠. Again이 있으니까. 그렇죠? So 한번 쭉 해볼게요. Hey, I heard your new book is a hit. How does it feel? Incredible. After months of writer's block, I'm in business again. Alright. Okay, so 나머지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35쪽 보면은 충분히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ever. 이것도 진짜 원어민 뉘앙스 엄청나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한번 이거 진짜 말 잘하면은 그런 느낌? 이 사람 영어 잘하네. 그렇죠? Best feeling ever, I be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참고.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o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number one. 카페에서 새 메뉴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에요. 몇 주 동안의 실험 끝에 after weeks of experimenting 또 이 패턴 넣었죠. 네. Our new espresso blend is a hit. We're in business. 몇 주 동안의 실험 끝에 우리의 새 에스프레소 브랜드가 대박이다. 이제 정말 사업을 시작하는구만. Yeah. Number two. 저녁 파티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손님이 도착했고 음악도 틀어졌어. 파티 시작이야. All the guests have arrived and the music's playing. We are in business. 이렇게 막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Let's party! 저녁 파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책 쓰는 거, 그리고 밴드가 싱글을 내는 거, 그리고 어플. 다 모든 게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렇구나. 그렇게만 영어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갖고 논다는 거예요. All the guests, 자, 상상을 해보세요. 저녁 파티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이에요. 근데 손님이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기다리고. 여러분, 집들이 해봤잖아요, 다.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좀 느끼고 계시죠? 집들이 상상해봐요. 손님들이 다 왔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음악도 내가 다 틀고 있어. 오케이 됐다 이거예요. 그냥 오케이 됐다 뭐예요 그게? We're in business. We're in business. 뭐 다양하죠. 오케이 됐다가 오케이 now the party has officially started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We're in business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lright,
Number three.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새 앱을 출시한 상황이에요. 앱을 막 출시했는데 벌써 1,000번이나 다운로드 됐어. Just launched the app and we already have 1,000 downloads. 이제 뭔가 제대로 시작됐다. We're in business. We're in business. 와, we're in business. We're in business. 이제 시작이다. 제대로 시작이죠. 시작됐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Alright, so... As we are recording this, we're still in 2023, 그쵸? 우리 아직 2023년이에요. 미리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 어플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근데 출시는 한 1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when you listen to this, I'm not gonna be in business. Literally. 진짜 그 말 그대로 쓰는 거죠. 운영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But, figuratively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In business를. 자, 이제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응적해보는 figuratively는 이제 비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응적해보는 시간입니다. 36쪽에 여러분들이 영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표현으로 한번 합쳐서 여러분들이 영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Number two. 새로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We're in business now. We're in business now. 이제 우리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회사야. We're on the map. We're on the map. 기억나세요? We're on the map? Mm-hmm. Yeah. So, we're officially on the map.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진짜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진짜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So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그 제 얘기인데 또 P학원에서 있었을 때는 well, you know, only in 신촌 and you know, maybe 강남 you know, 그때 거기 학생들만 조금 알고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거기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인강 회사를 갔는데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 인강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 가지고 이제 김교포라는 이름이 조금 더 공식적으로 됐어요.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아, 조금 뭔가 검증이 됐다고 할까요? 제가 느낀 것은 여기저기서 불렀을 때 so like that 인강 회사 put me on the map.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에 없으면 존재한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항상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내가 내 그 실력을 넣으면은 회사들이 스카우트들을 보낼 때,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교포 영어 강사를 검색하면은 김교포가 존재하네. Put yourself on the map. Put yourself out there. Yeah. All right. Number one.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기부금을 받은 상황이에요. Okay. 그들은 상당한 기부금을 받았어. 이제 그들은 큰 영향을 끼칠 준비가 됐어. They received a significant donation. They're in business to make a big impact. 자, 여기서 they're in business. 여기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죠? They're in business to make a big impact. 이제 큰 영향을 끼칠 준비에 만만의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억양으로 얘기하면 그 에너지가 느껴질 거예요. They received a significant donation. They're in business to make a big impact. 얘네들은 임팩트를 엄청나게 끼치려고 지금 완전 준비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Alright, number three. 한 회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내 회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My company is in business now. 내가 그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버리지. Well, I'll make it go out of business. 자, 여기서 왜 위트가 있죠? 회사를 망하게 만들 거야. 약간 말장난하면서 out of business를 사용을 했네요. 반대. In business의 반대죠. Yeah. So my company is in business now.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I'll make it go out of business. In, out을 사용했기 때문에 rhyme 되네요. 저 뭔가 시작과 그리고 망한 이렇게 너무 위트가 있는 표현을 준비해봤습니다. 장난으로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Okay. Let's go to bonus dynamics native expressions. Up and running. 원활하게 운영되는. So, 뭔가 그 어떤 것이 제대로 시작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웹사이트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돼요. So, the new website is up and running. 그러면, 새 웹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 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고요. 그리고, hit the ground running 라는 표현 full steam ahead 쭈쭈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즉시 효과적으로 시작하다 그러니까 steam이라는 것은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기차에서 나오는 걸 stea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 연구를 전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With the new funding it's full steam ahead with the research 이제는 연구를 그냥
빡 달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on the map, it's official now. 이거 on the map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37쪽 뉘앙스를 참고해 주시고, it's official now.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그렇죠? 이제 진짜다. 정식으로. 정식. 이제 진짜야. 이제 진짜 찐이다. 오케이. 야, 다 더 구체적인 뉘앙스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 let's go to 원더민드만 알고 있는 뉘앙스. Let's go. 원 means business. 누군가가 결심이 확고하며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진지한 태도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어요. 네, 이 표현은요. 호랑이나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을 상상해야 돼요. He means business. 이 뉘앙스.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목표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무엇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나 생각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he's not playing around. 걔 지금 장난 아니야. 이거랑 좀 비슷해요. 완전 지금 열정적이에요. 오케이? 자, in business 하고 one means business 차이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One means business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코치가 보통은 그냥 쿨해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추가 훈련 세션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 코치가 오늘은 조금 뭔가 제대로 하자는 거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오늘은. When the coach started the extra training sessions, we knew he meant business. 그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다. 네. 그녀가 거래를 협상하는 방식을 보면 그녀가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The way she negotiated the deal, you could tell she meant business. 장난이 아니었어요. Like, 지금 she means business는 지금 진지하고 그리고 목표에 완전 매의 눈으로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갔을 때 정말 진지한 태도였어. When she walked into the negotiation with all that data, she really meant business. 그냥 이 협상에 갔을 때 그냥 대충 지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지고 와, 이 사람 장난 아니네. 한국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예요. She really meant business, right? Okay, so 오늘도 in business, 그리고 one means business, 실용적인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를 배웠는데요. I hope you guys had a great time. Thank you for learning with us, and we'll see you tomorrow, review time. 우리 내일 또 만나요. Pepperoni.